매일 점심시간 동안에 재미는 즐기는데 탄산음료를 즐기고 그리고 결정을 갖죠. 만들 결정을 갖죠. 무엇을 그가 해야만 할까? 빈캔을 가지고. 많은 사람은 대답하겠지. 그것을 재활용해라. 그죠? 분명히 재활용하는 건 좋은데 많은 이유를 줬죠. 우리는 줄일 수 있는데 많은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죠. 근데 어떤 쓰레기? 버려지는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죠. 그리고 네, 줄일 수 있고 사용하는데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죠. 뭐보다 우리가 사용할 것보다 뭐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네, 에너지보다 더 적게 사용할 거고 그리고 근데 네, 보존할 텐데 뭘 보존하는 거야? 천연 자원을 보존하겠죠. 뭐하고서? 재활용하고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시 보면, 네, 우리는 줄일 수 있는데 쓰레기 양, 버려진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네,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뭐보다 우리가 사용할 것보다 뭐하게 사용할 것보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것보다 더 좋은 걸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보존할 수 있는데 천연자원을 보존할 수 있죠. 재활용하고서. 그러나 재활용은 완벽한 방법은 아니다. 뭐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완벽한 방법은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요구하는데 많은 양의 에너지를 요구하죠. 뭐하는데? 정화하는데. 뭘 정화하는데? 사용되어진 자원을 정제하고 정화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고 그리고 바꾸는데, 뭘 바꾸는데? 그들을 새로운 제품으로 바꾸는데 얘랑 얘랑 표현을 주고요. 네, 얘랑 얘랑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죠. 그래서 what about, 뭐는 어떠한가? 사용할, 창의적으로 재사용하는 건 어떠한가? 즉, 그것들을 업사이클하는 건 어떠한가? 네. 뭘 통해서, 업사이클을 통해서 겉보기에는 쓸모없는 물건이 네, 변형될 수 있는데 뭐로 변형될 수 있어? 완전히 다른 어떤 거로 변형될 수 있죠. 근데 어떤 거? 네, 이것도 대시 일꾼이 준 거고요. 근데 어떤 거? 유익한, 뭐에 유익한? 매일매일의 유익하고 유용한 네, 그런 걸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다음에 네, 니어렌트하게 무엇이 되어질 수 있을까? 뭘 가지고? 오래된 트럭의 방수포를 가지고 그리고 자동차 안전벨트와 그리고 자전거의 안쪽 자전거 튜브 가지고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개개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보이는데 모처럼 보여. 쓰레기처럼 보이지만 약간의 상상력을 가지고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리퍼포스 변형했는데 그것들을 뭐로 변형했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형했죠. 그리고 완전히 매우 강한 가방으로 변형한 거죠. 이 가방은 완벽하죠? 뭘 완벽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 매일매일 일터로 가는 사람에게 완벽하죠. 모든 종류의 날씨에서. 그러니까 어떤 날씨에서도 가는 사람이 좋다는 얘기죠. Similarly, 마찬가지로 이상하게, 사람은 어떤 사람? 불려지는 사람, 과거부터를 꾸며주겠습니다.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과 그의 파트너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뭐하고 사용하고 있는 창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재사용하고 있는데 오래된 오토바이 타이어를 재사용하고 있죠. 발리로부터의 쇼킹한 수 놀라운 수의 타이어들이 버려지고 있죠. 거기서 매년. 그리고 그들은 심각한 환경적 문제죠. 왜냐하면 그들이 뭐 할 수 없기 때문이야. 디컴포즈 되어질 수 없고 재사용 재활용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펄슨과 그의 팀이 네, 그들을 바꿨는데 뭘 바꿨어? 샌들의 네, 바닥으로 바꾼 거죠. 그들은 사용하는데 뭘 사용하는 거야? 캔버스를 사용하고 그리고 자연의 재료를 사용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 다른 샌들의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감탄문, 얼마나 훌륭한 자원의 재사용인가? 네, 무와 함께 작은 매일매일의 물건과 함께 빅워치는 비교 강조하는 거고요. 훨씬 더 큰 것들이 네, 묻을 수 있어? 업사이클 될 수 있죠. 심지어 오래된 건물도 업사이클 될 수 있죠. 어떤 건물들? 사용될 수 없는, 뭘 위해서?
그들의 원래의 목적을 위해서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는 것들도 네, 제한 없애게 될 수 있는 거죠. 독일 정부가 우리에게 뛰어난 예시를 보셨죠. 이것의 예시를 뭘 가지고 이전에 철강 공장을 가지고 다쳤던 1985년에 다쳤던 뭐라기보다는 파괴하기보다는 이 공장의 건물을 파괴하고 그리고 버리는데 전체 시설을 버리기보다는 그들은 결정했죠. 그것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기로 결정했죠. 뭐로써? 일련의 유익한 공공구조물로써 많은 건물들이 유지했는데 그들의 원래 모양을 유지했죠. 그러나 받았는데 뭘 받았어? 추가적인 장비를 받았고 새로운 디자인을 받았죠. 그들의 둘러싼 지역, 주변 지역에서 예를 들면 오래된 게스탱크가 되었는데 뭐가 된 거야? 다이버를 위한 수영장이 된 거죠. 풀이 된 거지. 그리고 철강 저장 탑의 네, 콘크리트 벽이 네, 바뀌었는데 뭐로 바뀌었어? 이상적인 훈련장으로 바뀌었죠. 뭘 위한? 암벽 전방가들을 위한. 넌 믿을 수 있니? 네, 뭐하는, 뭘 믿을 수 있어? 철을 옮기는 건물이 지금은 뭐냐면 전망대라는 걸, 뭘 가진? 골든, 멋진 삼행시도의 풍경을 가진 전망대라는 걸 믿을 수 있니? 최종 결과물이 뭐냐면 이것이다. 그것은 가지는데 거의 570에이크의 땅을 갖죠. 꾹 채워진, 물로 채워진 정원과 사이클링 길과 그리고 예쁜 조명으로 밤에 채워진 뭐에도 붙여 그것에 창의적으로 재사용되어진 네, 건물에 붙어붙죠. 이 공원은 입증했는데 뭘 입증하냐면 가능하다는 걸 입증하죠. 이 가주어 뭐하는 게 가능해? 유산을 보존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입증하죠. 어떤 장소의 유산을 뭐뿐만 아니라 환경뿐만 아니라 그 환경도 보존하고 장소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했을 때 예술가들이 더할 때 그들의 자신의 창의적인 터치를 더할 때 물건들 어떤 물건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기를 쓰레기라고 여기는 물건들이 다시 태어나는데 뭐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커다란 그림 만들어진 뭐로부터? 쓰레기로부터 환경예술가인 이 사람에 의해서 쓰레기로부터 만들어진 거대한 그림이 그것이 뭐냐면 이런 종류의 하나죠. Up close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밝게 칠하여진 크리에이션 창조물이 보이는데 뭐처럼 보여? 석분화물처럼 혼합의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죠. 뭐의 쓰레기 더미? 부서진 플라스틱과 원하지 않는 장난감과 구부러진 철사의 쓰레기 더미로 보이죠. 모든 것이 어떤 재활용 될 수 없는. 근데 멀리서 보면 그들은 보이는데 뭐처럼 보여? 함께 섞여 보이죠. 뭐로? 마블러스 놀라운 풍경이나 또는 다른 그림에서 네, 뭐 다른 그림과 함께 섞여 보이는 거죠. 네, 다음에 또한 예술가가 있다. 근데 어떤 예술가냐면 네, 단순꾼이니까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예술가는 보여주는 예술가. 심지어 이런 것들도 재사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술가가 있죠. 뭐로써? 예술적인 재료로서. 수년 동안 이 사람은 바꿨는데 네, 사용되어진 커피컵을 뭘 바꿨어? 뛰어난 예술 전시품을 바꿨던 거죠. 한 컵이 사용된 이후에 누군가에 사용된 이후에 그녀는 칠했는데 독특한 디자인을 그 위에 칠하고 그걸 매달았는데 뭐 함께 매달았어? 많은 다른 칠하여진 컵과 함께 매단 거죠. 어디 앞에? 윈도우나 그리고 이쁜 배경 앞에. 이 작품들 뭐로부터 해? 이 사람과 이 사람으로부터 작품들은 뭐할 뿐만 아니라 나눔이 멋이고요. 네, 뭐할 뿐만 아니라 눈을 기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키는데 뭘 불러일으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왜? 사람들에게서 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네가 볼 수 있듯이 창의적인 생각은 힘을 갖죠. 근데 어떤 힘을 갖죠?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힘을 갖죠. 환경에. 뭐하고서 오래된 제품에 더 많은 가치를 줌으로써 우린 줄일 수 있는데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죠. 방식에서, 근데 어떤 방식에서?
심지어 더만의 어떤 방식? 환경 친화적인 방식에서 보다 재활용보다. 아, 그래서 What would you say? 말하는 게 어떤가? 제이미를 지금 뭐라고 말해? 제이미에게 지금 말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뭐 할 때? 그가 결정할 때 무엇을 할지, 캔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결정할 때 말하는 게 어떤가? 아마도 그는 뭐 할 수 있어? 그것들을 업사이클 할 수 있죠. 뭐하든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기 위해서? 손전등과 장난감 또는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업사이클 할 수 있는 거죠. 뭘 위해?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해. 선택의 끝이 없죠. 그리고 올이 주어고 얘가 동사입니다. 얘는 꾸며준 거고요.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은 뭐야? 약간의 창의성이죠. 뭐하는? 그것들을 생각해낼 약간의 창의성인 거죠. 같은 방식으로 멈춰서 한번 생각해봐라. 뭐하기 전에? 네가 어떤 것을 버리기 전에 멈춰서 생각해봐라. 누가 알겠는가? 아마도 너는 그 쓰레기를 바꿀 수 있는 게 뭘 바꿀 수 있다? 보물을 바꿀 수 있다.